아, 너무 오랜만이야, 진짜. 보고 싶었어. 역시 아니, 찾아주는구나. 안 잊어먹었구나. 아니, 지금 옛날에 옛날에 저 스무 살 때 맨날 염색하고 그러다가 기억하시죠? 알지. 그러다가 이제 서울 오디션 본다고 갈 때 누나가 머리 해주셨잖아요. 그래. 그러니까 붙을 줄 알았어. 아우, 이철이 다른 사람들은 다 성형해도 넌 성형한 데 하나도 없잖아. 내가 아, 그래. 보자마자. 아, 어렸을 때부터 진짜. 맞아, 옛날에 어? 옛날에 제일 잘생겼습니다. 풍선이 비치더라고. 세상에 변한 게 하나도 없어. 아, 근데 옛날에 너무. 와. 원래 잘생겼잖아. 감사합니다. 여봐, 찾아오는 거 봐. 내가 뭘 해줬다고 잠깐 들렸는데. 그럼 제가 오디션 붙게 해줬으니까 누나가. 머리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. 와가지고 여기서 머리 세팅하고 항상 그 만화책. 그때 누나 그때가 2002년도 겨울 10월, 10월 이때쯤에 그 저 서울 올라가기 전에 와가지고 이제 SM 그냥 서울 구경 갈 겸 그냥 서울 구경 가니까 그래가지고 누나가 머리 이제 예쁘게 바가지 머리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주고 갔는데 그게 덜컥 됐어요. 진짜? 아 진짜로. 아 유명했지. 유명하고 그때... 키도 많고 왜 길 가 딱 뜨면 길에서 다 오르르르 다 쫓아왔잖아. 아, 그때가 인기 진짜 많았었는데. 한번 떴다 하면 아 여학생들이 아, 그때는 진짜 잘생긴 거 이런 거 몰랐는데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. 그냥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그냥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약간 그냥 당연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너무 고마워. 아니 희철이가 나 살렸지. 너 때문에 내가 장사 얼마나 잘 됐는데. 아 다행이다. 앞으로 더 잘